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바울사도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mperor than to deu라고 헬라 원어를 썼는데 이 말은 in the presence of God and Father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전 장로교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요. 아 대한신학교를 했으니까 장로교 신학교 했죠. 대한신학교 제가 그 김기덕 목사님 유명한 김기덕 목사님 동창입니다. 대한신학교 나오셨거든요. 근데 거기 장로교 신학교 여기 최 목사님 아들 계시죠. 최순직 목사님의 아들 여기 최 목사님 계시는데 필라델피아도. 근데 대한신학교 공부하고 침례교 신학 워싱턴 침신교 페이트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데 장로교 신학교에 장로교의 목사님들을 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칼빈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이 그의 생애 마토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생애 모토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는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생애 모토는 그리스도 안에서다. 아멘. 칼빈의 생애 모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다. 안영균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절에 의해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또 4절에 볼 것 같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그 안에 있어요. 또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며 또 복을 누릴 장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엠프로스 된 투데우 엔 크리스토 이 말은 우리 생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 가운데 164회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신앙체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날 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볼 것 같으면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은 말 같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났나 또 성령 안에서라는 말 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플레로스테 엔 푸네오마티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그런 뜻으로 원어는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보면 영어로 be fulfilled in the spirit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한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한다. 같은 단어, 같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행하라. 그런 뜻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나온 8장을, 로마서 8장을 볼 것 같으면 이 8장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8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꼭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탄식과 질문의 해답이 7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는 이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런 답을 주실 수 있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명백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명백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성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만족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탄식과 아울러 질문을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자신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칭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5장까지는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완성의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과 7장과 8장 보면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치유를 알고 여기고 드려야 된다고 7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육신이 있는 우리의 새로운 문제들 아까 24절 25절에 있는 새로운 문제 있죠. 속사람으로 겉사람의 갈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뭡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패배로부터의 자유가 5절에서 17절까지 그 다음에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심판으로부터 자유, 패배로부터 자유, 고난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히 보증하시고 계시구나. 뭐 누가요? 성령님께서. 영원한 보증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카타크리마라는 원어는 심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증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한 번 구원은 제대로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력 가운데 마지막 퍼스피어리스 설베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부분, 저기 칭의 부분, 성화의 부분, 완성의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이제 완성의 부분까지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일단 시작이 칭의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심판이 없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했다고 했는데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또 실패가 없다, 죄가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말이죠.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구원받은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다?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고 원어 성경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New King James 버전에서는 does not sin, cannot sin 그렇게 표현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NIV에는요. NIV에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죄를 practice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한 가지 지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 한 가지 죄를 세상 끝날 때까지 지어가면서 구원받았다고는 그건 못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당회 자복하고 다시는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프랙티스 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여기는 번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저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기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심판하셨다. 죄를 없애 하셨다. 하시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고 지고 가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속이 되는 거죠.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오셨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여러분들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겨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역사를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번째 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기 나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과 8절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계시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고린도서 2장과 3장, 3장과 4장 그 부분에서 바울서는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수키코스라고 해요. 내추럴맨, 자연인이라고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3장 1절에서 살키노스라고 하죠. 바로 카날맨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활할 때도 있고 믿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신앙의 성장치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 프네마토스가 있어요. 스피리추얼맨이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본문 아까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영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둘로 간단하게 8장에서는 바울서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비교가 되는데 컨트레스트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구분돼 아주 분명하게 해놨어요. 또 사망과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또 하나님과의 전쟁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해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하는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읽으시면 다 이해가 가실 줄로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하나 더 남아있네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 몸은 성령을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성도, 하기하죠.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 바로 영구히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우리 upon us, 그러니까 우리 위에 성령께서 와서 이제 임재하게 하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셨어요.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요. 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십자가 역사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구히 거하신다. 내재해 계신다. 페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구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 성령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거하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까지 살리신다. 부활하신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휘아스, 하나님의 아들들, 휘아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바로 상속권자가까지 돼야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면 상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살 때 바미스바를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 상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논의 자리에서 네피오의 자리 성장하고 그 다음에 휘아스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돼야 상속권자, 기업을 이룰 자까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야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성화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부활 생명도 갖게 된다. 부활절이 4월 17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참 축제 예배를 감격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